안녕하십니까. 김병만의 역사 스페셜. 오늘은 이 조선 정조 때 수원 화성 건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화성이 지어질 당시 성축조의 총 책임을 맡았던 감독관은 이렇게 절대로 뇌물이나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돌아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이 감독관은 이 덕망 있고 기품 있는 얼굴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돈 붙여. 돈 붙이라고 하면서 막 좀 이따 전할게.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? 이 청탁 받은. 청 그 당시에 원화가 있었니? 그리고 이게 덕망 있는 얼굴이야 이게? 뭐 하는 놈이야 이거? 이렇게 뇌물을 받다가 들킨 이 감독관은 이 일꾼의 신분으로 강등되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 성의 도면을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관찰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렇게 그 당시 이 화성의 도면에는 지금 현대 건축 도면에 비해서 이 절대로 뒤처지거나 조금도 아주 정밀하고 과학적이었다고 합니다.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당시 이렇게 도면을 보시면은 아주 햇님은 방긋 우리 집을 지어 아빠 하 어휴 이게 도면이 어? 디자이너가 초등학생이야? 희한한 놈이야 이거. 올해 서른이야 인마. 그 당시 이렇게 힘이 장사였던 인부들은 이렇게 이 말뚝을 맨손으로 직접 들어서 2인 1조가 돼서 2인 1조가 돼서 이렇게 말뚝을 다 갖다가 하는데요. 이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 붓을 들고 있는 이 한 인부가 야! 울에 서른이 안 나, 울지 마. 넌 스물여섯이군, 마. 뭐 하는 놈이야, 이거? 그리고 여길 보시면 붓을 들고 있는 한 인부가 보이는데요. 그 당시에도 이렇게 성벽에 부식을 막기 위해서 패치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위에 또 발라서 이 마음에 들 때까지 패치를 계속. 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니? 어? 어? 너 할 때는 기분 나빠하고 나 할 때는 기분 좋아하고 이거 줍지 마. 어? 김병만의 역사 스페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? 이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